파탕이 여러분들 안녕. 제가 이거 영상을 한동안 못 찍다가 또 발렌타인 기념으로 굿즈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의점 굿즈가 이거 엄청 잘 나와가지고 이쁘장하게 잘 나와요. 리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영상 미리 찍고 나중에 올까? 아이고. 지난번에는 짱구 레디백을 제가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GS25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CU 거를 리뷰를 하려고 해요. 가격은 비싼 만큼 두 개만 리뷰할 겁니다. 근데도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는 점.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뚜달리고 나처럼 저처럼 소금이처럼 돈이 없는 분들은 굿즈 사시는 걸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이렇게 낭비를 했지만 쌤 영상을 찍은 목적도 있지만 제가 쓸 목적도 있어. 산거 사실 솔직히 얘기 말씀드리면 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제 작년에는 액션 가면 이런 건 솔직히 나는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쓰려고 사왔어. 그래서 약간 자기 핑계 전에 리뷰했거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 일단 우선 H.G.V. You Sweet Everyday 여기 초콜릿도 들고 다녀요. 초코바도 들고 다니는 어플 시리즈. 여기 어플하고 써있잖아요. 곰돌이 틴케이스입니다. 이름은 오프오프 스탱틴이고요. 가격은 13,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단 스티커부터 떼줍시다. 유통기한이 2023년 9월까지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긴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네요. 그럴 때 한 번에 안 뜯겨지는 게 좋은 거. 이렇게 짜증나게 뜯겨진다는 게 잘 안 뜯겨지니까 깔끔하게 뜯어보고 노력을 해봅시다. 안 됐다. 노력을 해봤으나 실패했다. 거의 깨끗하게 뜯지 않아요. 뭔가 여기 흰색을 제거하니까 뭔가 조금 허전한 느낌? 틴케이스를 이거 두 개 남아있었을 때 세 개? 별로 안 팔더라고요. 비싸서 그런가? 많이 안 팔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초기라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판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왔죠. 두 개 남았는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저 다음에는 한 명밖에 못 사요. 편의점 가서 딴 데서 사야 돼. 집 근처에 CU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깔끔하게 떼어냈고요. 노란빛이 아주 인상적이고 화이트 재질을 제가 좋아해갖고 솔직히 이 어퍼도 너무 좋아해서 안 살 수가 없었어. 이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얘는 코팅해주면 되는 종이니까 떼줄게요. 찢어버리자. 많이 들었죠? 일단 제가 사과젠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사과젠리가 들었대. 너무 기대가 되고 이 비세키는 솔직히 안 먹어봤고 좀 안 먹어본 게 많이 들어서 좋아요. 얘는 또 있네? 이런 스파이가 숨어있었군. 가나 초콜릿은 무난하니까 좀 다행이야. 이 핀도 너무 귀여워. 이거 보면은 Favorite thing of Hope. 저 같은 초딩 영어만 할 사람들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반짝반짝 표시 4개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옛날 세제 하이틴 스타일 발음 좀 봐. 천천히 뜯어내고 위에 스티커가 붙어있어가지고 이 초콜릿을 나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가족들도 나눠줘야겠다. 근데 이 야 나와. 아 진짜 뜯기 힘들다. 손톱 짧으신 사람들은 진짜 뜯기가 진짜 힘들겠네. 제가 요새 일을 엄청 열심히 해. 뜬금없는 TMI이긴 한데요. 돈을 쓰는 만큼도 제가 일을 너무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벌면 뭐하냐 또 쓸 건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있는데 뜯기 힘들어서 이렇게 뜯어봅시다. 그래도 최근 들어 다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못했는데 여기 안에 또 들어있냐? 여기 비슷해. 오원에게도 미카? 미카. 난 여기 미카인 줄 알았어. 근데 미카더라고 브랜드가. 미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 여러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건 안 먹어본 미키지만 나중에 먹어봅시다. 계산을 잘해도 이제 강아지들이 남의 방에 들어와서 내 방에 들어와서 막 훔쳐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본 5번 분호번. 하지만 먹어본 적은 옛날에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약간 사우르 초콜릿 맛 아닌가? 아닌가? 되게 고급스러운가? 모르겠어. 맛있게 됐다. 색깔 다른 것도 하나 더 있네. 맛이 좀 다른 건가? 역시 케이스가 좀 좁네. 생각보다 내 손이 작은 건가? 아, 내 손이 큰 건가?
그냥 친구가 계산을 해줍시다. 강아지가 주연이라면 아주 아주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먹지 않게 잘 모르는 잼이면 제가 넘어가요. 비싼 거 아닌가 이거. 아침에 주스 사갔지니 짜란. 이렇게 생겼대요. 되게 맛있게 생겼어. 비싸서 같은 서울에서 그런 맛은 약간 올리브영이 가서 팔 것 같아. 12월까지는 또 조금 멀었네. 이렇게 내가 다이어트 식으로 먹어야지. 짬미는 살이 많이 안 찌잖아. 난 자기 아니야. 얘는 또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거네. 얘는 크런치 맛하고 얘는 초코 맛, 초? 뭐 초? 뭐코? 영어 뭐지 그럼? 초코 무초. 초코 무초 그래. 얘는 그럼 뭐야? 얘는 크런치 더블 크런치 맛. 다른 거네요. 다행이다. 중복이 안 뽑혔어. 근데 얘는 두 개씩 주는데 유행인가? 초코바 들렸어. 남의 이런 거 사라고. 바나 초콜릿 단계랑 작아서 좋네요. 큰 거 아니라서. 큰 건 좀 먹기 불편. 부담스러워서. 얘도 하나 두 개 더. 이렇게. 14,000원인가? 가격에 비해서 좀 비싸긴 하지만 캐릭터 값인 것도 있겠죠? 너무 귀여워. 그리고 곰돌이, 곰돌이. 제가 이거를 팀캐를 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괜히 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디폰블럭. 제가 예전에 일도 하다가 이제 안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하고 있는 디폰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완해주는 게 샀습니다. 이게 방구석에 너무 막 돌아다니고 이 친구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무거워요. 다른 거 쓸 거 소리 미쳤다 진짜. 걔가 무졌다. 지렸다. 이 프라랑 이제 플라스틱병 안녕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 플라스틱병 때문에 불편했단 말이에요. 하나 남아있네. 진짜 걔 하나씩 보관해주면 얼마나 좋아. 인케이스가 이게 고체풀도 안 쓰는 거 집어넣고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뒷단 남은 뒷편 블럭 이 쪼가리에서 다 보관해줄게요. 진짜 짜증났어. 플라스틱 싫어. 작은 실 빼내고 실은 던져놨을 때가 있겠지. 그래서 집어넣읍시다. 남은 거 깔끔하게. 진짜 깔끔해졌어. 그냥 그쪽에 흔들어 두자. 5분만 돌로만 이렇게 두자. 나머지 애들도 무거운 짐을 정리해두고 됐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예. 가격 대비 이건 근데 또 음식이겠죠? 그 레디백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 짱구 레디백보다 훨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 있는 템이라 추천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네. 하이틴 제제 옛날 스타일 너무 좋아요. 이렇게 리뷰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AI 말고 다른 아이를 리뷰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수고했다. 씌워주마. 이렇게 씌웠으니까 이유 잘 봅시다. 이상해 씻고 담자. 안 쓰는 거. 그리고 여기 따로 담아줍시다. 됐어요. 그 따로 이제 리뷰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라밤. 얘가 좀 더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네, 많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페인트통 같은 걸 예전부터 엄청 구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샀던 감자칩은 이거보다 훨씬 초대형량. 그리고 츄파츄스는 완전 조만한 거 샀었는데 이번에 츄파츄스 통만 큰 거. 바라밤. 바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래요. 이거 뭐라고 되는 거야? 1앤 온리. 그리고 드림 키퍼. 여기 밑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귀엽고 저는 하이틴들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하트 막 그려져 있고 약간 컬러감도 파스텔 톤? 약간 좀 그런 느낌? 해외 느낌? 미신? 나만? 이랬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편의점 주인 하시는 판매하시는 분도 여기 안에 등에 좀 많네요 이랬는데 뭔지 제가 보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여기 남아있네. 보관하자. 물론 제가 아마 디폰블럭 잃어버린 게 좀 많을 것 같아. 이게 어퍼프 띵키스 이렇게 기네. 생각보다 들어갈 게 많이 닿죠. 보시면 이렇게 좀 든 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쵸 많죠. 밭도롱 이런 거 안 먹어. 솔직히 깨돌이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 사탕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작은 사탕.
얘가 이름이 뭐더라? 댄 찾아볼게 차라리. 댄스, 댄스 생각났어. 댄스. 댄이 그 댄스 말고 어이예요. 댄스. 이제 이름이 안 써있어. 페인트통 같이 들어있는 이름이 이게 있을 텐데. 무슨 틴? 근데 어프 롱틴 막 이런 식으로 있었고, 얘는 페인트통 같이 된 틴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뭐 들어있냐? 잘못 들어있냐? 이제 한번 열어볼까? 테이프 틀었으니까 단말 말고 열어. 이것도 하나밖에 안 남아있고 한 개밖에 입고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샀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었어요. 이 손잡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전에 있던 페인트통은 손잡이가 없어서 불편했거든요. 이거 뚜껑 어떻게 여냐? 뚜껑 여는 게 정말 힘들어. 페인트통 특징. 뚜껑 여는 거 엄청 힘들어. 하나 밖에서 열어봅시다. 엄청 힘들어. 칼로 가위로 자를까? 가위로 꺼낼까요? 내 모양이 망가질 것 같은데 가위로 하면. 안에 나 이렇게 하고. 아, 흔들기 같다. 가위로 안에 쑤셔넣으니까 좀 열린 것 같은데? 아닌가? 흠집 나는 거. 싫어요, 물건이. 아, 안에 이렇게 여는 거. 됐다. 아, 밖에 여는 게 아니었어. 밖에 여는 게 아니라 안에를 여는 것 같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빼내고. 아니, 뭐 난 그것도 모르고 가위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흠집 생겼어. 마음이 아프군요. 난 멋모르고 이런 거 빼낼 때 잘 몰라서 가위 막 쑤셔넣다가 이렇게 흠집 난다니까. 마음이 안 좋아. 새 상품인데. 방금 갖고 온 건데. 이렇게 보면 티가 별로 안 난다는 거. 어쨌든. 마음이 아프네. 페인트 까진 게. 내가 새로 아크릴감으로 덧칠해갖고 만져버려도 떴고. 그때는 이렇게 해서 까진? 근데 좀 이렇게 하면 티가 안 나요.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저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신기하다. 먹어보고 싶었어. 비스킷. 스키. 스틱? 비스킷 스틱. 치즈? 뭐야, 이거는? 칩? 아, 치즈 비스킷 스틱? 뭉크 치즈. 이름이 뭉크인가봐요. 이 캐릭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강아지. 페페로 같은 느낌인데. 페페로 드래곤 치매에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님? 신고 고소가 아님? 아님 말고요, 제동님. 노잼, 노잼들임. 네, 여기에는 초콜릿하고 사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빠지면 밥도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90년대 되는데, 90년대 생이라는 거는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생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 궁금하긴 해. 나중에 제가 이거 먹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안에 된게 많은데 이것도 다 꺼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게 목적이 아니야. 얘는 따로 팔아도 될 정도고 양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이거 사실 뿐 아무도 안 사겠지? 필요 없어가지고 먹을 거 잔치다. 아, 살 찌렀다. 아무도 막을 게 아예 막을 수 없어. 어디다가 보관을 하는 게 좋을까요? 딱히 지금 보관할 데가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상자가 너무 좋다. 따로 꺼내. 상자에 넣어주지. 상자에 넣으면. 아, 간식 상자가 있구나.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맛있는 물건을 빼내서. 이거 매진돼. 여기 더러워. 다 빼냅시다. 창고만. 다 빼내고. 사실 이게 부채포도 빼내고 사실 간식품이잖아요. 껍데기는 안 까면 되잖아. 껍데기를 까면서 안에 도장을 걸어야 되는데 껍데기는 안 까면 되니까. 그럼 아까 그 초코도 넣어놓죠. 밥이 초코가. 아, 쓸데없이 많다. 칸초도 집어넣고 가나초코도 지금 안 들어가는데 칸초는 빼내고 붙었고 빼빼로 또 들어가네. 들어가니? 다리 찬스? 네? 그렇다면 더 왔어? 들어가니? 아까 그 보내준 초콜릿. 아, 간식통 이렇게 쓰여있지. 비스킷.
조그만한 찐케이스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었네. 아니면 다른 또 아침 먹어서 그런 건가? 머스타드. 머스타드. 내장, 조금씩 내장, 내장. 그냥 먹자. 이거 빼버리. 궁금한 빼버리. 어떻게 생겼어? 아, 신기해, 찐케이스. 엄청 아니, 엄청 아. 아, 그거. 옆에는 좀 치워야겠다. 얘는 보관하는 거 따로 넣었어? 안에 들어갔던 거는 빼놔야겠다. 깨끗이 안 들어갔어. 애들이 주워 먹으면 안 돼서 큰일 나. 보관함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보관을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식, 원래 간식품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꺼내서 꺼내주고요. 간식 진짜 짱이야. 체하고 싶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댄스페인트를 넣어주면 이상해 씨의 리얼을 컷. 그 다음에 짱구, 이건 리얼을 안 쓴다. 고체풀은 따로 빼놓죠. 그리고 카트라이더 배지. 이거 종이 만드는 거. 그 차량 모양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한탕 빼고 따로 레진 왕틀. 근데 얘도 따로 레진틀은 따로 보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얘는 빼놓죠. 됐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안 쓰면 물건도 좀 넣어놔야 될 텐데 천을 좀 여기 넣어놨죠. 이거 어디 갔나 찾았더라고요. 대체 어디 갔나 했는데 안 찾다 보니까 다 나왔어. 찾을 땐 안 나오고 안 찾으면 나오더라. 그리고 이 틀리 ASMR 요새 안 하는 치과 같이 넣어줄까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나? 모양 같아. 맞춰서 들어가나? 집어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좁아, 좁아. 은근 좁아. 안 들어가. 에잉, 아쉽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누르면 들어간다. 근데 안 열릴 것 같아. 됐다. 됐어요. 따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쓸데가 있는 굿즈도 오랜만에 사가지고 기분이 좀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다 치우고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 많은 가지 대체 언제 다 먹냐? 진짜 40분. 할게요. 진짜 사서 사가세요, 제발. 안녕.